나오고 있는 그 흙이 결국은 스펀지처럼 물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위에 있는 나무는 사실 그 저장하고 있는 흙을 보호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숲에 나무가 없다고 하면 말씀드린 게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빨리 이 흙들이 무너져 버리고 또는 존재하는 물들이 쉽게 빠져나가 버리는 측면을 보이고 있고, 나무의 뿌리가 다양해야만 합니다. 이게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종만 있어도 곤란하고요. 얕은 뿌리만 가지고 있는 식물만 있다고 해도 이 흙이 가지고 있는 그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좀 우려하는 건 얕은 나무 뿌리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걱정됩니다. 아카시아무, 메타세카리아, 히말라야시다 이런 것들이 위에 지상부로 보기에는 아주 멋들어지고 뭐 아름답고 이렇게는 한데 반대로 좀 얕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종들이어서 쉽게 잘 넘어가고 또 토양 내에 물을 잘 흡수하게 하는 것들은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낙엽층의 발달이 토양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낙엽층이 다양한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을 자라나게 만들고 이 자라나는 그 부서져서 유기물화 되어 있는 그 토양들이 결국은 중요한 그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대리는 특별히 이런 열대림이나 하대림에 대해서 더 이렇게 순환을 잘 하고 또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토양을 놓고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열대림 같은 경우에 낙엽이 떨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낙엽이 떨어지는데 왜 낙엽층이 잘 발달하지 못할까요? 여기는 워낙에 따뜻하고 습하니까 떨어지자마자 다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용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열대우림은 반대로 훼손되면 토양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재생시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복원이 거의 안 되는 거죠. 온대에는 적당합니다. 적당한 낙엽이 떨어지고 적당하게 보면 그럼 아한데 이제 칠면수림들은 왜 반대로 크게 이제 영양분이 별로 없을까요? 반대의 요인 너무 추워가지고 분해 자체가 거의 안 돼. 그래서 그냥 낙엽 상태로만 남아. 이게 결국 분해가 돼서 토양 내로 들어가서 유기물화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온대인 같은 경우 특별히 그런 특징을 보고. 아 여기 두 개의 식물을 가져왔는데 혹시 공기를 마시겠어요? 네, 유채. 옆에 있는 또 다른 종은? 잘 맞춰보죠. 저희가 김치 담그는 여수 특산. 아, 네. 아, 혹시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 갓 유채가 잘 맞습니다. 근데 잎을 보면 유채는 이제 이끼 줄기를 감싸고 있고 밭은 그냥 여기 이 옆에 달려있는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두 개가 꽃이 피는 시기도 거의 비슷하고 꽃잎도 거의 비슷해서 잘 못 알아보세요. 근데 최근에 좀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게 강가에 이렇게 유채를 쫙 심어서 노란 이런 거 하는 곳이 보신 적 있으세요? 미량. 미량도 있고 미량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일본에서는 거의 금기하는 거예요. 왜 이유를 봤더니 유채가 1년생 식물인데 유채에 크게 자랐다가 죽으면 바로 이제 영양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토양에 얘를 분해하고자 달려오는 동물 지렁이가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지렁이가 많이 보이면 뭐 토양을 더 건강하게 하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지렁이를 잡아먹으려고 똥가시 어떤 애가 엄청 놀립니다. 뭘까요? 아 두더지. 두더지입니다. 두더지가 엄청나게 몰려오거든요. 두더지가 몰려오면 제방 뚝에 구멍을 엄청 많이 뚫어버려요. 그러면 제방에 구조적인 튼튼하게 약해져 버려가지고 절대 하천 주변으로는 잘 안 심는 식물인데 우리는 지금 봄 내면 이걸 면화하고 다 심고 있어요.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물의 뿌리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해보면 어쩔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 사과, 이거 100년 된 나무에 있었다는 사과, 그런 말은 한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난 50년 된 사과를 한번 했다는 거, 이런 건 한 3천 원 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토양 중에 특별히 물을 잘 못 떠지고 있는 토양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는 게 페라로사, 네, 페라로사 혹시 들어볼 수도 있으세요? 커피숍 기름. 네, 커피숍에 페라로사 있잖아요. 여기 그 페라로사라는 게 빨간색인데, 이게 도사가 장미잖아요. 네, 뭐, 흑의 장미 이런 뜻인데, 석회암 이렇게 토양이 뿜어지면서 만들어진 토양이 있는데, 이 토양은 물을 잘 못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자라는 커피들은 커피 열매를 달려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커피를 만들거든요. 당당하고 안에 그 조직이 치밀한 그런 커피를 달아서 이쪽에 있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커피들은 아무래도 다른 커피들에 비해서 더 향이 강하고 맛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뭘 가져와서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숲의 다양한 상황,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점점 도시화됐습니다. 도시화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토양이 깊은 지역들이 도시화돼요. 그게 보통 평지이고 뭐 논밭이 하기 좋고 건물을 세우기 좋은 땅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고 연결해서 이 생태계도 더 좁은 지역 내에서 구성될 수 있는 생태계밖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홀로비움츠라는 개념인데요. 홀로비움츠는 그 혹시 요즘의 아이들과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이제 좀 더 시골에서 놀던 아이들과 누가 더 건강할까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홀로비움츠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이런 자연의 자연을 껴넣으면서 있던 사람들은 건강해요. 실제 워낙에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고 식물들을 만나고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이런 종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내성들을 잘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도시화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뚝 떨어져 버렸어요. 노출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예전 같으면 막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 제가 오늘 흙을 퍼먹었더라고요. 먹을 게 없지 않았을 텐데 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노출되어 온 애들은 그냥 어떤 뭐 감기가 와도 쉽게 낫고 뭐 웬만한 병에는 그냥 잘 이겨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도시화에 의해서 그런 노출 빈도가 워낙에 낮아져 버리면 이 보건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건강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 개념, 플로비오트라는 개념을 지금 미국에 있는 린 박사라는 사람이 1991년에 개념으로 만들 때고요. 그게 그분이 진화학자인데 진화학자의 눈에 봤을 때 빨리 이 도시의 공간을 더 다양하게 하고 이 다양한 환경에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지금 맡겨진 숙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해답입니다. 저 연구원님, 네. 네. 아스팔트 들어버리죠. 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힌트를 있습니다. 이제 불투수층이라고 하면, 투수층은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층을 말씀드리고, 불투수층은 물이 안쪽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층을 말합니다. 빨리 내려가면 없어진다. 네, 이런 곳들은 물이 땅속으로는 못 들어가고, 흘러서 강으로 갔다가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태양들별로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비슷한 게 있겠네요. 우선은 빗물 같은 경우 보면 나무 밑에 있는 길을 걸맞습니다. 그렇죠? 이 나무가 결국은 물을 잠시 머금기도 하고 또는 나무가 보통 서 있으면 어떻게 서 있을까요? 이렇게 서 있을까요? 바지가? 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무는 네, 아주 과학적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비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모아서
태양광에 물 가득 찼을 때 한 10개 정도의 규모로 엄청난 규모의 물을 수비 저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비 훼손되면 탁한 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탁한 물을 정화시키기 위한 엄청난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들을 위해서라도 숲을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건강한 숲을 만드느냐가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건강한 숲은 지표에 물을 많이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지중에 물을 많이 흐르게 합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숲은 지중으로 갈 물은 거의 흡수되지 못하게 만들고 지표에서 거의 물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지표에서 물이 다 흘러가 버리면 흙을 같이 안고 가버려서 이 질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숲도 물을 이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이 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이 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숲도 결국 얘들이 잎을 내고 뭐 꽃을 피우고 열매를 가려면 반드시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숲이 물을 이용한 형태를 보면 비가 내리면 요 나무의 물약가가 사라지는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0%는 땅에 와 오지도 못하고 말라서 사라져요. 내기 정도 그리고 그 이에 나머지 것들이 물속에 태양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태양 속에 들어온 애들도 다시 식물이 이용하면서 증산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또 날려버려요.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다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 식약수 같은 경우에 이 총량을 포함해보면 54%. 그러니까 땅 속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물이 절반 이상입니다. 산약수 같은 경우는 37%, 조금 더 그래도 태양 내에 물을 잘 저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제 물을 저장하기 위한 숲을 만들려고 하면 식약수보다는 산약수로 가는 게 훨씬 더 이 태양에 있는 물을 저장하기에 낫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런 차이가 나냐면 산약수는 그 자기가 이제 땅에 박히는 그 나무가 갖고 있다가 증가시키다고 체온도 다 타는 거예요. 아, 네네. 우선은 자 식약하고 산약하고 어느 게 더 표면적인 넓을 네, 종이 따라 좀 다를 것 같지만 식약수가 더 이 표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가 소나무 잎이 이렇게 하나 하나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활력수는 나뭇잎 하나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닿는 면으로 보면 식약수가 더 넓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식약수는 거의 대부분 다 겨울철에도 자랐습니다. 활력수님은 겨울철에 잎이 없습니다.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활력수님이 예전적인 차이에서도 더 유리하고요. 또 표면적인 입장에서도 좀 더 유리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활력수 숲이 더 밀도가 낮고요. 식약수 숲이 더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바다가 볼 텐데 저희 그 국립사 일과학원의 랜드마크 같은 이 안성이 있습니다. 바다가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올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 관찰했거든요. 눈이 내리면 밑에 다 똑같은 눈이 흘러갔지만 여기는 눈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바깥으로 눈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제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 곳에 비해서 낮은 정도의 이런 것, 그 눈이 쌓인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 눈이 쌓인 것은 결국은 태양 속으로 스며드는 물의 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결국은 이 연료 수분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소나무 숲이 존재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잎이 전혀 없는 숲에 비해서는 태양이 고려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만약 산불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산불에 아무래도 더 잘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차이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잘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저희 산불 연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음번 강의에서 이제 한번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주 특이한 부분인데요. 말레이시아의 카메룬 공원의 도움.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적도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대 지역. 그래서 요쪽 지역 같은 경우에 말레이시아 카메룬 공원이 유일하게 야채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공원 지대가 있었거든요. 이게 카메룬 공원이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채소를 좀 더 많이 재배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숲을 계속 없애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역 자체에 기후가 바뀌었어요. 너무 더운 기후의 부분인데, 보시면, 아니, 너무 잘 보시죠.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찍으려면 이제 못 찍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론도 날려보려고 하고 예전에서 83년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기 정말 너무 아쉽다고. 근데 지금은 엄청난 스피드 됐고요. 여기 지금 빨간색 선이 보이시는데 그 빨간색이 1980년대 1년에 우리 계곡으로 부르는 일수입니다. 그러면 보신 것처럼 아까 그 황폐한 지역에서는 1년에 90일밖에 뭐 자체는 물이 안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1990년대니까 300일까지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요 기간 동안에 숲이 회복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 2000년대 이후에 보면 이제 숲이 이렇게 울창해지고 나니까 결국에 1년 내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물이 안 되는 날이 없는 거죠. 요 상황이 되려면 이 숲이 건강해지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풍부해졌다는 거죠. 또 하나의 아주 의미 있는 바는 90일 무립을 통한의 강수량과 최근의 강수량이 똑같아요.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90일밖에 물이 안 나왔다는 말은 90일 동안에 비 많이 올 때는 와장창창 흘러갔다는 말이에요. 엄청 물이 흘러갔고 안 올 때는 더 바싹 말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물의 양도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그 물에 빗대어 사는 건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이런 애들도 다 엄청나게 많은 결혼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여기는 그 제일 자랑하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1980년에 정립을 해서 바쁜 전나무 숲입니다. 1976년에 처음 지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오늘 회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물에 유출되는 양은 이제 숲이 점점 커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 속에 있는 물을 숲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숲이 커지면서 점차적으로 외부 유출되는 물이 양이 적어지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한번 저희가 숲을 어떻게 바꾸면 물의 양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숲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좀 적당한 양으로 밀도를 조절해주고 나뭇가지도 지금 너무 많아서 나뭇가지 일부 잘라주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바로 물의 양이 늘어나고 나무도 더 곱게 자라고 또 더 잘 자라게 되면서 아래쪽에 물의 양도 훨씬 더 잘 공급하는 양, 다른 양을 공급하는 이런 특징을 보였고요. 이렇게 숲바꾸기를 하고 나더니 96년에서 2007년 한 10년 정도 동안에는 물의 양이 많아지다가 또 요 이후가 되니까 다시 또 물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게 결국은 숲이 다시 또 울창해지면서 물을 중간에 이제 뭐 증발시켜버리거나 증장시켜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보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다음번 통에 한 번 더 가지치기를 해서 또다시 조절이 되는 상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건강하고 아주 이제 농재로 쓸 수 있는 나무를 만들고 이 수자원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숲을 만드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물의 양은 어디 측정하는 곳인가요? 측정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앞서 있던 전나무 조인지의 아래쪽 물이 유출되는 계곡 쪽에다가 댐을 하나 만들고요. 댐에서 물이 넘는 양을 거기에 이제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10분마다 한 번씩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뭐 어떤 시간 이거 비슷한 상황이고요.
전국에 있는 산림의 물의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리는 요 지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3년 차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지역의 습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또는 태양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렇게 인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런 정보들을 같이 다 포함해서